TJB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에 비해서 여전히 생소하지만 범행이 워낙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기 십상인데요. 최근 대전의 한 은행원이 남다른 눈썰미를 발휘해서 수천만 원의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았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은행에 방문한 70대 여성이 해외 택배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2,9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합니다. 택배 수수료라기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택배 종류를 묻자 여성은 지인 남성이 보낸 현금이 든 택배를 받아야 한다며 빠른 송금을 재촉했습니다. 이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해당 지점에서 택배 수수료로 수백만 원 송금을 요구했고 당일 다른 지점에서는 송금을 거절당했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이 시간을 끌자 여성은 화를 내며 현금 인출을 요구했고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여성의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성이 보낸 현금이 든 택배와 고액의 해외 택배 수수료 등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로 해당 직원은 유성구 금융권 최초라며 유성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우선은 이 로맨스 스캠이 신종이긴 한데 알려지지 않은 피싱 사건이다, 사고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대전 유성구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최근 잇따르는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 거래로 경찰도 금융기관과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 은행들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고액으로 인출하게 되는 경우 112 신고를 해주시면 지역경찰에서 나가서 직접 고객과 상담을 통해 이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인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경찰은 로맨스 스캠 등의 경우 스스로 자책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